골반이 너무 전방경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후방경사로 말려 있지 않도록 중심축을 척추 골반 중립으로 맞춰주신 상태 유지해 주실 거예요. 마시는 숨에 두 다리가 캐리지를 밀면서 내려가시고 쭉 그대로 수직으로 눌러 앉는다는 생각으로 내려갔다가 몸통만 가지 않게 내쉬는 숨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허벅지 안쪽을 모아서 지그시 원래 자리로 올라오실 거예요. 다시 마시는 숨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상체가 찌그러지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자세 유지했으면 다시 발바닥을 누르시면서 위쪽으로 키 커지는 느낌으로 쭉 올라오실 거예요. 다시 마시는 숨에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앵후 허벅지 안쪽 자극을 느끼시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. 다시 한 개만 더 진행하실 거예요. 숨 마시고 딱 내려가 주시고 그쵸. 내쉬는 숨 모아올 때 힘을 주시면서 위쪽으로 키가 커질게요.